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이맘때는 씨알 굵고 마릿수 조과가 기대되는 흰오징어, 일명 무늬오징어 시즌이죠. 예전에는 서식지가 제주도에 국한되던 무늬오징어가 이제는 중부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해초가 밀생하는 장소가 1급 포인트고요. 파도가 잔잔한 내항이나 선착장과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깊은 곳도 무늬오징어를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참고하시죠. 전반적인 바다낚시 오전지수 보시면 안정적인 바다 상황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바람이 거칠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 캐스팅하기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세히 보시죠. 먼저 서해안은 오전에 가까운 곳으로 출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과 물결 모두 적당하게 일면서 낚시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오후에는 바람이 약간 더 거칠어지면서 국화도와 상황 등도 하조도로는 바람이 셀 때는 초속 9에서 10m까지 불겠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도 오전에는 대체로 청신호를 띠겠습니다. 물결은 굉장히 잔잔해서 오히려 재밌는 손맛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바람이 세져 거문도와 신지도에서 낚싯대를 던지기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열기와 우럭과의 물대합이 굉장히 좋으니 포인트 선정 잘하셔서 만족스러운 조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도 오전에 원하는 곳으로 자리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물결과 바람 모두 약간 일면서 어류들의 활동성을 높여주겠습니다. 아쉽게도 오후에는 포인트 찾기 까다롭겠는데요. 아야진항에서는 좋음을 보이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1m를 넘겠습니다. 포항과 울산은 바람이 초속 9m까지 불겠고요. 그나마 종일 출조하시게 된다면 후포를 추천드립니다. 제주연안도 오전에 안정된 해왕으로 편한 곳으로 가보시면 되겠지만요. 아쉽게도 대상 어종인 돔종류와는 물대합이 별로라 다른 어종을 노려보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성산포와 추자도에서 바람이 세져 캐스팅하기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 서귀포로는 종일 좋음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